꽃화분으로 나를 소개해요. 봄에 피는 꽃처럼 예쁜 꽃화분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나를 멋지게 소개해 보세요. 준비물은 꽃잎을 만들 색종이 4장, 꽃잎을 연결할 바닥지 1장, 화분을 만들 색종이 1장, 그리고 꽃대로 사용할 종이 빨대와 나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색이 밑으로 가게 놓은 다음 세모로 접을게요. 접었다 편 선이 만들어졌네요. 얘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양쪽을 중심선에 맞춰 접을 거예요. 저는 왼쪽부터 먼저 접어 볼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만나게 접어 주세요. 아래 끝쪽에만 풀칠을 해서 위쪽에 붙일 거거든요. 자, 풀칠을 아래쪽에만 살짝 해서 위쪽에 끝에 만나게 붙여주세요. 여기 아래쪽은 접지 않고 둥글려 주세요. 이 부분이 꽃이 동글동글 예쁘게 만들어 주거든요. 풀칠한 꽃잎을 3장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꽃잎을 연결해 볼까요? 작은 종이 한 장으로 색이 밑으로 가게 한 다음 이렇게 세모 한 번을 접고 펼쳐서 다른 방향으로도 한 번 더 접은 후 펴주세요. 우와! 세모가 4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세모 한 칸에 꽃 하나를 이렇게 풀칠해서 붙일 거예요. 작은 종이에 풀칠을 한 다음 세모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꽃잎 완성! 이제는 화분 만들 종이를 준비하세요. 화분을 만들어 볼게요. 색이 밑으로 가게 놓은 다음 세모로 접을게요. 다시 펼쳐서 다른 방향으로도 세모를 한 번 더 접을게요. 가운데 접었다 편 선이 만들어졌네요. 자, 위에 있는 끝부분을 이렇게 두 장을 아래 끝부분에 맞춰서 접어 내려요. 자, 가운데에 선이 있는데 이게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을 반으로 접었다 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반으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부분을 위쪽에 있는 끝부분에 맞춰서 접어 올릴 거거든요. 자, 오른쪽 끝부분을 여기 위에 맞춰서 접어요. 자, 잠깐 다시 펴볼게요. 여기에 나타난 선이, 이 선의 끝점이 이 끝부분이 여기 이렇게 만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잘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접을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끝부분도 똑같이 윗부분에 접어 올릴게요. 자, 얘도 이 선이 끝에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세워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겹쳐진 모습이 보이죠? 이 두 장이, 지금 접은 두 장이 이렇게 겹쳐졌는데, 이 겹쳐진 게 점점 많을수록 가운데가 세모 모양으로 벌어지네요. 자, 이렇게 세모 모양이 벌어지도록 이 두 장을 많이 겹쳐서 풀칠해서 붙일 거예요. 자, 한쪽에 풀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이 겹쳐서 붙여볼게요. 됐나요?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화분 완성! 화분에 빨대를 붙여볼게요. 빨대는 양쪽 끝에 풀칠하기 편하게 살짝 눌러주시고요. 모공본드로 바른 다음에 화분에 요 가운데 벌어지는 쪽에 빨대를 넣어 붙여주세요. 꽉꽉 붙어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자, 이 윗부분에 모공본드를 살짝 발라서, 좀 더 발라줄까요? 모공본드를 발라서 꽃잎의 뒷부분 있죠? 뒷부분에 요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붙여줄게요. 자, 잘 붙었나? 아이고, 모공본드는 이렇게 잡고 잘 붙는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자, 뒤로 돌려볼까요? 꽃과 화분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준비해둔 내 사진을 붙여볼까요? 풀칠을 해서 꽉꽉 눌러줍니다. 모공본드는 풀이 붙는데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완성! 친구들에게 나를 멋지게 소개해보세요.